그래, 서울 강변역이었나? 거기를 갔었어. 친구들이랑 이제 처음으로 만나고, 막 노래방 가고, 나눠져서 누구는 PC방 가고, 나 같은 경우에는 어디 큰 매장 같은 데 가서 피규어 구경하면서 카페 들렀다가, 그렇게 해서 다시 고깃집에서 만나가지고 밥 먹고, 이제 밤에 헤어질 사람들은 헤어지고, 남을 사람들은 남아서 찜질방 가가지고, 그렇게 밤새 놀거나 자고 그랬는데, 이게 밤에 내가 중간에 깼단 말이야? 나는 애초에 불편하면 잠을 못 자가지고, 결국에는 그냥 새벽에 스파 하나 만들고 있었어. 친구 한 명이랑 같이 뭐 핸드폰 하면서 밤새고 있었는데, 옆에 누워있던 사람이 막 발작을 일으키는 거야. 그래서 갑자기 입안에서 분수가 튀어나오는 거야. 와, 그래가지고 이거를, 아니 저거 가만히 냅두면 숨 막히지 않나 해가지고 일단은 되게 괜찮은세 해서 깨웠는데, 쓱 하고 그 팔로 안경을 닦았다? 그리고서 다시 잔다? 와, 진짜 이 사람 뭐지? 아니 지금 얼굴이랑 몸이 막 자기 분비물로 막 덮여져 있는 상황인데 그냥 쓱 닦고서 다시 잔다? 와, 그래가지고 그 거기 관리하시는 분 불러가지고, 그래서 그분이 막그 사람 깨우고 그렇게 처리를 하시더라고. 야, 아무튼 처음으로 애들이랑 만나가지고 정모하는데 그런 레전드 사건이 있었죠. 여러분도 그렇게 될 때까지 술 먹고 그러지 마세요. 레전드였어 그때. 내가 찜질방에서 분수쇼를 보게 될 줄은 몰랐지.